기간형 또는 종신형과 같이 가입자의 연령, 가입자가 60세, 65세일 수도 있고 70세도 있고 68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담보 농지의 가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감정 가격도 알아야 되고 농지 연금을 신청하는 나이하고 같이 비례를 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농지연금이 다 좋은데 최고 한도액이 있는데 아무리 농지가 많고 가격이 높아도 300만 원 이상은 주질 않습니다.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간형 이렇게 있는데 여기 표가 있는데 이 표가 지금 맞지가 않아요.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기간형과 종신형이 있는데 이 종신형으로 할 때는 예전에는 90세인가 95세를 평균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서부터 100세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5세까지 종했던 걸 5년을 더 늘렸으니까 가격이 더 적어졌겠죠. 근데 이건 좀 그 한 2, 3년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 이것이 딱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형이 있습니다. 65세 된 분이 15년을 가지고 신청한다 그러면은 1,000원이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감정가격이 1,000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정가격의 80%를 보니까 1,000원짜리가 얼마? 800원이 된다. 그러면 88호가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15년으로 보면 65세 되신 분은 572원을 줍니다. 90세가 됐을 때는 759원을 줍니다. 10년으로 됐을 때는 10년, 65세나 70세는 10년짜리는 없고 75세에 될 때는 10년짜리가 있는데 그때는 얼마를 주냐? 833원, 80세는 863원, 85세는 892원, 90세는 937원입니다. 5년으로 할 때는 80세부터는 5년짜리를 받아주는데 1586원, 1637원, 1683원입니다. 이것이 기간형입니다. 자, 다시 보면은 종신형으로 보시겠습니다. 종신형. 농지 가격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억 원. 65세인 경우에는 36만 4천 원. 70세인 경우에는 41만 2천 원. 이것이 농지 가격입니다. 65세에 감정 가격의 80%가 1억짜리라고 그러면은 65세에 36만 4천 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감정가가 2억짜리를 제가 얼마를 주고 샀어? 1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럼 감정가는 2억 원이었죠. 2억 원이었으니까 65세가 됐을 때는 내가 1억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감정가가 2억이니까 65세에 72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지연금이 좋다는 얘기는 그래서 좋다니. 예를 들어서 지금도 주택연금도 똑같아요. 이거라.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2억짜리를 경매로 1억에 살 수 있는 주택이 어디 있습니까? 못 사죠. 그런데 농지는 감정가 2억짜리를 1억에 살 수 있는 농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2억으로 신청했을 때 이만큼 돌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좋다는 얘기지 다른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우리가 농지를 우리가 경매로 나온 것을 조사를 할 때 내가 얼만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느냐 교통이 얼만큼 좋으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감정가가 얼마인데 내가 얼마에 살 수 있느냐? 그럼 내가 농사를 잘 못 짓더라도 농사를 지어서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한다?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농사가 잘 안 되는 나쁜 농지라고 하더라도 사서 2억짜리를 얼마에 주고 사서? 1억 주고 사서 제가 농사를 잘 못 짓더라도 연금으로 그냥 나 65세서부터 그냥 연금으로 받겠다. 예를 들어서 과수원을 하나 샀어. 사과나무 심었어. 사과나무 심어서 사과가 잘 달려서 팔으면 좋고 폭풍이 와서 사과가 다 떨어졌어. 다 떨어져도 뭐는 나와? 연금은 나와. 즉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때는 농지연금이 좋다는 겁니다. 지금 이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는 2년 이상을 거기에 이제 그 농사를 지었었어야지 되고 그 농지를 또 이제 그 30km 이내에 거주해야지 된다는 제촌이라는 이것이 이제 생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예비가 필요하니까 제 판단에는 2-3천만 원이라도 들여서 일단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한 3년 동안을 농사를 짓면서 농업인으로 있으면서 한 2년 전에 농지연금을 투자할 거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지연금 투자할 거를 골라놓고 그 농지연금을 받을 그 농지에 농막이든지 관리사를 하나 지어서 주민등록을 글로 옮겨놓고 5년이 다 차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2년 동안 지었을 때 그때 농지연금을 신청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지연금을 하는 것에 2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된다, 거기서 거주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이 투기를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하는 것이 농지연금의 목적이고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자는 것이거든요. 제가 강요하는 것은 법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보호를 받아서 요구하자. 그렇기 때문에 법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농지연금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지금 97세가 되셨습니다. 97세 되신 노인네가 집을 갖고 있어서 상가를 갖고 있어서 집값 받으러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계약도 못합니다. 결국은 타인의 손을 빌려야 됩니다. 농지연금은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나이를 먹었어도 내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집이나 이런 걸 상가나 이런 걸 세율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나이를 먹어서 내 활동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라도 농지연금은 그대로 내 통장에 들어오면은 나는 침대에 들어놓아서도 그 돈으로 나를 간호해 주는 사람을 내가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농지연금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노후를 나를 가장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농지연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한번 판단하고 생각해 보셔서 농지연금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10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 즉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하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을, 그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처음에 농취증을 받을 때 약속을 어긴 것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 농지를 강제로 팔게끔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제로 팔게끔 하고 팔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띠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한번 갔더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띠러 갔더니 계약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계약서가 없이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최고가 매수인 주십시오. 자격 주십시오. 좋습니다. 항공 사진으로 쭉 보더니 그게 논이었었는데 논이 한 600평 중에서 한 100여 평이 이 임야와 같이 걸쳐져 있는 데에 그 농사를 못 짓은 적이 있습니다. 임야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담당자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쪽에 이 부분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쪽 이 부분은 농사를 안 짓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농사를 지셔야 됩니다. 예, 지겠습니다. 그랬더니 반드시 지셔야 됩니다. 제가 9월 달에서부터 10월 달 사이에 현장 답사를 가봐서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은 이거 매수 청구합니다. 반드시 지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농사를 안 지면은 9월 달에서 10월 달에 조사를 해서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은 20%씩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 근데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청문통지서를 보냅니다. 즉, 청문통지서라는 얘기는 당신이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을 해서 매입을 했는데 농사를 안 짓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은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이행강제금을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청문 통지서를 내보냅니다. 여기 지금 104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대로라면은 농사를 안 지어도 이행강제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보면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 설립 요건에 맞지 않게 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경우,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목조 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농지를 강제 처분하게끔 돼 있고, 강제로 처분하는데 처분하지 않으면은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깁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안 팔린다 이겁니다. 나는 팔려고 하는데 이행강제금 나오는데 안 팔린다. 안 팔리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안 팔릴 때는 팔아달라고 농어촌공사에다 맡기면 이행강제금 안 나옵니다. 근데 농어촌공사에다 맡기지 않고 자기가 농사도 짓지 않고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립니다 할 때는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도 안 매기려면 뭘 해야 되냐? 농어촌공사에다가 맡기면 이행강제금 안 나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다 맡기면 농어촌공사가 대신해서 팔아주거든요. 그러면
농어촌 공사에다 맡기면 농어촌 공사 어떻게 파느냐? 감정 가격이 있고 시가가 있죠. 뭐든지 또는 공시지가가 있죠. 공시지가가 있고 시가가 있는데 이렇게 내놓으면은 농어촌 공사에서 공시지가를 보고 실제로 거래되는 시가를 조사합니다.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더 싸면은 싼 가격으로 내놓습니다. 시가보다 공시지가가 싸면은 공시지가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공시지가가 있고 시가가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서 더 낮은 쪽으로 팔겠다고 내놓는다. 그래도 안 팔리면은 이행강제금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 공사가 맡기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안 판다고 하면은 공시지가에 20%씩 이행강제금이 나오게끔 됩니다. 따라서 어떤 농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청문통지서를 보내거든요. 청문통지서를 받으면은 반드시 가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이런 이유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를 얘기하면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여태까지 바빠서 못 짓는데 이번서부터는 꼭 짓겠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럼 그때 가서 농사를 지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청문통지서를 받고도 가지 않으면은 무조건 안 짓는 걸로 보고 이행강제금이 나오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청문통지서가 나오면은 가셔서 담당자한테다가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짓는데 이번 내년 봄서부터는 틀림없이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면은 봄까지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가를 1년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면 3년 동안을 그대로 두고 봅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을 계속해서 농사를 질 때는 그 지목해서 보던 것을 없애줍니다. 3년 동안을 보고. 이렇게 청문이 나오게끔 되면 반드시 오셔야 되는데 청문 통지서가 없으면은 다시 말하면 소재지에 없으면은 청문 통지서가 송달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송달이 안 되면은 이렇게 공시 송달을 합니다. 공시 송달로 하고 이행 강제금이 나가게끔 됩니다. 예전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이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외무부에 근무를 해서 프랑스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7년 만에 이번에 귀국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제 시골 농지를 한번 가봤더니 제 농지에 다른 사람이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내 농지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주인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라고 했는데 짓지 않았죠. 그러니까 청문 송달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없다 보니까 송달이 안 됐죠. 그럼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공시송달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어떤다? 1년에 20%씩 내게끔 합니다. 20%에서 거의 찾지 않습니까? 찾는데 계속해서 나누지 않으니까 그걸로 어떻게 한다? 공매로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공매로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아갖고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7년인가 얼마나 있다가 오셨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지를 사면은 농사를 반드시 지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짓질 않더라도 누구를 일당을 주고 시켜서라도 농지를 샀을 때는 반드시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제 권고사항입니다.